지금까지는 어디에도 저는 근거를 찾지 못했고, 제가 WHO의 여러 회의나 자문 그 텔레컨퍼런스 같은 거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늘 받고 있는데, 제 범위 안에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이는 사스 폐렴이나 또는 코비드-19 폐렴에 국한되는 그런 특이적인 소견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폐렴의 그 호전 과정에서 일부는 시콜레로 폐섬유화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렴의 경과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